질투 그러면 뭐 여기도 지금 뭐 여성들이 계시지만 질투는 여러분의 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성들은 질투 안 합니다. 여성들다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치사하게 그러고 사시죠? 아닙니다. 제 생각에 질투는 진짜 남성의 속성입니다. 여성들 질투하시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질투해봐야 뭐 그렇게 큰 사건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좀 긁는 거죠. 그죠? 남성이 질투하면 살인에 이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저 남성이 내 여자가 발가벗고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내 아내가 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특별히 남자가 더 이래야 될까? 여성은 만약에 배란하는 날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인 저는 내 아내가 임신한 그 아이가 내 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간에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처증이 더 많은 거지 의부증이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살인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치정살인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압도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죽이는 겁니다. 때는 남성이 남성을 죽입니다. 왜? 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것 같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내 여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상대 남자를 만나서 욱해서 죽이거나 이런 겁니다. 여성이 남성을 죽이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연구를 제가 그래서 조금 해봤습니다. 그 살인사건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이 서양에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는 서양의 생물학자들이 학회에서 저희들을 만나면, 동양에서 온 저희들을 만나면 자꾸 저희들 보고 니네도 좀 자료 좀, 데이터 좀 모아봐라.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의 심리학과에 있는 동료랑 저랑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보고 야,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서 서울검찰청하고 수원검찰청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564건을 조사를 쭉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거랑 우리 거랑 이렇게 섞어 놓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살인 사건의 패턴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성이 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서 추궁하다가 여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상대 남자를 만나서 싸움하다가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야, 그거 참 그렇네. 서양이든 동양이든 상관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화의 차이로 뭐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학회 가서 발표를 했으니까 서양 양반들이 아이고 드디어 이제 데이터 나왔네 좋다고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옛날 우리나라 고문서들을 쭉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규장각에 조선시대의 살인사건 취조문 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개같이 뛰어내려가서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까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무지무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 옛날 기록은요. 그 마을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고 사돈의 팔촌의 관계에 뭐 다 해다가 어느 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리고는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사람 그림까지 해갖고 무지무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기록을 기가 막히게 잘하던 민족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자, 이걸 뭐 제가 저런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당시 규장각에 있던 김호 박사님한테 뭐 싹싹 빌어갖고 점심 사드리고 뭐 이러면서 김호 박사님이 읽어주시면 우리 옆에서 이제 받아 적으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얻어낸 20세기 자료, 서양 사람들도 갖고 있는 20세기 자료만 갖게 된 게 아니라
19세기, 18세기 자료까지 다 갖게 됐습니다. 442건, 698건. 자, 이 세 세기에 걸친 자료를 들고 제가 외국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다들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도대체 니네 나라는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가 그 옛날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다 갖고 있느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저대로 뭐 그거 기가 막힌 거에 놀라지 마라. 또 한마디 더 한 게 저 때는 무슨 사회입니까? 봉건 사회입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도 아닙니다.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시대인데 저때 자료나 20세기 자료나 섞어놓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저때도 똑같이 남성들이 내 여인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 같다. 그래서 상대 남자를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살인사건에 생물학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법조계와 여성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성살인자의 형량이 무겁게 나오도록 죄질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예, 부정을 저지른 것 같다 해서 남자가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의 경우에 법정에서 남성살인자들은 그냥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선처해달라고 막 빕니다. 왜? 난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냥 욱해가지고 밀쳤는데 내 아내가 그냥 넘어지다가 이저 모서리에 뒤통수가 해갖고 죽었다. 나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 상대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하면 내 잘못 쳤는데 그냥 죽더라.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을 우발적으로 죽일 수 있나요? 여성이 남성을 우발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다가는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살인자들은 완벽한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년, 2년, 3년을 기획하는 겁니다. 이놈을 언제 죽이나. 그러고는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온 어느 날 완전히 인사불성일 때 죽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잘못 설 죽이면 일어나서 날 죽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경은 다 빼고 법정에서 어떻게 죽였냐. 3년을 기획했습니다. 단칼에 죽였습니다. 죽었다는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건 냉혈동물도 이런 냉혈동물이 없는 거죠. 죄질이 더럽다. 그래서 그냥 큰 형량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 살인자들은 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래갖고 다시 항소하고 해갖고 빌고 해서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여성 살인자들은 3년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형량을 주면 그대로 받는답니다. 옆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그냥 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제가 죽였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냥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여성 살인자의 이게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양쪽에 드리면 양쪽에 할 얘기가 생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이 생물학을 알게 되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들을 쭉 종합해서 살인의 진화 심리학 뭐 이런 좀 무시무시한 책도 몇 년 전에 냈습니다. 살인 사건에는 진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